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행자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즐거운 한가위죠, 여러분. 자, 한가위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 가지 소품을 이용을 해서 대보름답게 네,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노지에 있던 아이들, 네, 이렇게 다육 아가들을 좀 데리고 왔고요. 그리고 녹비단이 굉장히 많이 컸기 때문에 녹비단 화재, 그리고 선인장 제가 손질을 해놨죠. 그리고 이 아이는요, 예, 이 나무는 주먹나무가 아니고 네, 낙엽송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, 루톤을 제가 이렇게 밑에다 묻혀놨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만 삽목이 되는 거고, 네, 여기 녹비단하고 여기 선인장까지도 삽목이 되는 거죠, 여러분. 그리고 여기 그 항상 이렇게 출현하는 네, 잔디 만들기가 좋죠, 여러분. 청새더. 이 아이는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똑 잘라서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꼽아놔도, 이렇게 꼽아놔도 항상 뿌리가 바로바로 내린답니다, 여러분. 자, 그러면 요 아이들을 소품으로 활용을 해서 또 여기 이렇게 절구, 이렇게 하는 아낙네, 그 다음에 여기 떡 찌는 시루까지 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, 네,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잘 지켜봐 주세요.
작업은 다 됐습니다.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좀 화사하게 했고요. 네. 추석 한가위라고 제가, 예, 추석 명절이라고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으로. 화재와 녹비단과 신데렐라, 또 이렇게 청새덤, 그리고 풍화, 나팔 부는 사람이죠. 그리고 여기는 또 꽹가리고 이렇게 소품들을 활용을 했고요. 이 아이는 사실 또 팔이 이렇게 살짝 부러졌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다 이렇게 살짝 감춰놨답니다. 굉장히 화사하죠, 여러분? 그리고 여기 밑에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이가 여러분 보릿살이에요, 보릿살. 요속 안에 있는 아이가. 이렇게. 여러분 추석 명절, 네, 가족과 함께 즐거운, 네, 명절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고요. 뭐든지 이루시는 소원들 다 소원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. 빠이.